네, 최근 우리 증시 박스권에 갇혀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동반이 돼야 하는데 사실 그마저도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은 KH바텍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 폴더폰 관련해서는 뭐 국내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북미 시장에서 흥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00만 대 정도의 출하량을 예상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300만 대 이상의 출하량을 예상하면서 올해 대비 2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시장 반응이 좋았던 폴더블에 대해서 향후 역량이 굉장히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하량이 급증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플래그십 라인업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강화되고 내년 하반기에 또 다른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힌지를 독점 납품하고 있는 KH바텍의 중장기 수혜는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스마트폰 라인업 관련해서 우려 대비 수요가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폴더블 쪽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집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가 원래는 비수기로 이야기되는데요. 3분기가 상당히 좋았지만 4분기 출하량이 3분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4분기가 비수기라는 점을 가려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2년과 2023년 차별화된 판매량 증가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중장기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KH바텍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간 외국인들이 동시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주변의 흐름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4분기 영업이익단에 대해서는 KH바텍 관련 경우에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3%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3분기 대비 4분기가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판매 증가세 트렌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국내 고객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화권 업체 등 거래처 다변화 가능성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내년에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실적 확대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가는 내년 주당 순이익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역사적 밸류에이션 밴드 차트 평균 수준인데요. 실적 확대와 판매 증가세를 나타낸다면 이 밴드는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폴더블폰 출하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KH바텍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10월 이후에 코스피가 약 2900선에서 하방 지지력을 두 번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3000선 안착 이후 상승 추세의 복귀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직까지 자신감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을 본다면 물론 오늘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좀 확장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지난주 이전에는 상당히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종목들 특히 컨텐츠나 게임주 관련해서는 집중되는 경향 그리고 소위 시장에서는 메타버스나 NFT가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급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과열권에 진입됐습니다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는 종목들 이외에는 다들 조금은 급락을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대형 IT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관련된 폴더블 관련이라는 IT 쪽 섹터가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장의 좀 성격이 변하지 않느냐의 모습은 오늘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주처럼 확산 분위기 그러니까 기존의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온다고 하면 다소 조금 시장은 스타일이 변한다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관련된 과세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연말에 이러한 수급들이 먼저 매도가 나왔고 연말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최근에 많이 오른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매기가 다시 올라온다는 점에서 지수는 우상향 그림이 다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3050에서 3100 정도 사이에 상단의 어떤 타겟을 두고 진행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NFT, 메타버스, 게임 등 특정 테마로서의 쏠림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면서 말씀드렸던 다른 낙폭과대 업종, 특히 IT, 전기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최근에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이유가 전혀 없다 보겠습니다. 예, 3050에서 3100 정도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